가을에 제철 맞은 과일 5종 추천. 요즘은 계절이 가을로 바뀜에 따라 제철을 맞은 과일들이 푸짐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철 과일은 영양가가 풍부하고 맛 또한 일품이죠. 그래서 오늘은 가을에 제철 맞은 과일 5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볼게요. 먼저 무화과. 이 과일은 섬유소인 펙틴이 풍부해 변비 예방에 좋고 콜레스테롤도 낮춰줘요. 소화효소인 피신 덕분에 모든 음식의 소화도 도와준답니다. 다음은 감이에요. 비타민C와 어가 가득해서 면역력 강화와 신진대사 촉진에 효과적이에요. 특히 비타민E는 눈의 피로를 줄여줘서 건조한 가을철에 딱이죠. 이제 사과를 볼까요? 사과에는 강력한 항산화물질인 폴리페놀이 풍부해요. 자유라디칼을 제거해 감염과 염증 예방에 도움을 주죠. 면역체계를 강화하는데도 효과적이에요. 맛있는 배. 배는 비타민과 유기산이 많아서 감기 예방에 좋고 특히 루테올린 성분이 기관지 증상을 완화해줘요. 기침이나 가래에 효과적이랍니다. 다음은 목과. 이 과일은 사포닌과 구연산이 풍부해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주고 혈액순환에도 효과적이에요. 신맛이 일품이죠. 마지막으로 석류입니다. 석류에는 항산화 물질인 엘라그산이 들어있어 항암 효과가 뛰어나요. 피부 보습과 갱년기 여성 건강에도 좋답니다. 요약하자면 가을에 제철 맞은 과일은 영양가가 풍부하고 맛 또한 일품입니다. 무화과, 감, 사과, 배, 모과, 석류 등 다양한 종류의 과일을 섭취하여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챙기세요. 하지만 과일의 지나친 섭취는 혈당 상승,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주의도 필요합니다. 함께 건강한 가을을 맞이해봐요. 감사합니다.